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현직 총리를 노린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일본입니다. 일본 경찰은 어제 사건 현장에서 체포한 20대 용의자를 상대로 집을 압수수색하고 범행 동기를 캐물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남성이 조용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용의자를 먼저 제압한 50대 어부의 활약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 옆으로 무언가가 떨어지자 경호원이 황급히 방탄 가방을 펼쳐 총리를 보호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24살 기무라 유지의 손에 은색 통 모양의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샘 조사에 나선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이 물체 두 개와 배낭을 수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발화 장치가 담긴 쇠 파이프 폭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낭엔 총 여러 개 외에 흉기도 있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총리를 습격하려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용의자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얌전했다며 중학생이 되면서 주변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시정보고에 참가하는 등 정치에 관심을 보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호원보다 먼저 용의자를 제압한 50대 어부를 칭찬하는 글도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전화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내, 또 국외からも 様々な ご心配やお見舞いの声をいただいたこと を感謝申し上げております。 일본은 오늘부터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경계 태세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